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천년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왔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무천년주의를 공부하고 그전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공부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예. 아, 우리 하나하나 좀 정리하면서 가겠어요.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정리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 초림은 우리가 first coming이라고 그러잖아요. first coming 요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불렀어요? 아, 이 end time, 종말 시대다 그랬어요. 종말 시대. 또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 church period.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 개념들을 아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 시대다 그랬어요. 그 교회 시대라고 그러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요 재림까지 기간을 교회 시대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요, 어떤 단어를 그동안 우리가 써왔냐면 적 그리스도 시대다 그랬어요. 예. Anti Christ. 근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요. 적 그리스도들 시대다. 그런 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가짜 그리스도들이 교회 시대를 점령할 것을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성경 어디에서 이야기했어요?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말세. 요한 First John, 요한 1서 2장 18절이죠. 우리 이거 다 이거 외워두세요. 이때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요한아, 말세. 말세라 그러면 어느 때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저까지 말세예요. 말세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올 거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한두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많은 적예수들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것은 노트에 적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적예수라고 안티 지저스라고 안 하고 안티 크리스토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보면 나오죠? 종교다원주의 뭐예요? 부처도 크리스토스고, 마하멧도 크리스토고, 공자도 크리스토고, 비슈나도 크리스토고, 그 다음에 예수도 크리스토고, 예수도 크리스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토라는 뜻이 뭐예요?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크리스토스라는 개념이 뜻이 뭐예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런 소리예요. 그거 꼭 적어 놓으세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 이 뜻이 그리스도예요. 예, 그냥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아니에요. 구원자로. 그렇기 때문에 마호멧도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크리스토스다. 부처도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았다. 크리스토스다. 예수도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가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타종교의 그리스도들과 동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교회 시대에 나오는데 특히 지금 이 종말 때 되면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는 이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겠다는 게 많은 그리스도들이
그 전에 1세기 때부터 에비오니즘, 그게 적그리스도 사상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또 아리아니즘,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아리아니즘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다 적그리스도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노스티시즘 뭐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또 우리 도케티즘 배웠죠? 도케티즘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100% 신이다라고 그러는. 그것도 다 한 쪼가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에요. 이놈들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칼켓돈 회의가 있었죠. 451년에 칼켓돈 회의에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100% 사람이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결정한 것이 공식적으로 451년이. 그러니까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아픔을 줘야지만 우리 인간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어야 돼요. 가짜들이 까불고 돌아다녀야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진짜를 이제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짜들이 나타나서 판을 쳐야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은 나약하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와서 까불고 가짜가 와서 괴롭혀야지만 그때 와서 진짜가 뭔지를 찾게 되는 게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는 안티크라이스트, 가짜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가짜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창조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눈높이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0%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면 아, 이분이 나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시려고 100% 하나님이신 분이 100% 인간이 되셨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 역사 속에서 이 디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센터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 피부에 닿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이 잡놈들이 우리가 그 말만 하면 핍박을 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 가운데 이 교회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처음 500년을 초대교회로. 예. 네. 그렇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이 초대교회를 나눴는데 이 초대교회 또는 종말론을 무슨 종말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historical premillennialism. historical premillennialism.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들어왔어.
중세는 590년부터죠. 중세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쭉 지금 종교개혁이, 종교개혁만이 아니고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무슨 종말론을 허락하셨어요? 아미를, 제가 이제 아미리라고 해요. 아미를 허락하셨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니까 잘 적으세요. 잘 공부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노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말짱 헛거예요. 네. 아미를 주셔가지고 쭉 하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부터 이 교회 시대에는 뭐라고 불러요? 중세에다가 이제는 현대교회 시대로 가는 거예요. 모던 철치. 제가 현대교회는 좀 길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현대교회 시대에. 이 종교개혁이 이게 현대교회, 모던 철치의 시작인데 이때 하나님이 특별히 디자인하신 게 있어요. 이제 종말론을 이제는 어떤 종말론으로 이제 바꾸려고 그러냐면 아밀 팀들 중에서 대거 후천년주의로 옮겨가는 걸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아밀은 무슨 신학이에요? 산고신학이에요. 이거 잘 적어놓으세요. 이 머리 구조를 여러분들 지금 잘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밀이란 건 뭐예요? 무천년주의죠. 무천년주의의 여러 가지 내가 쭉 여러분들이 가르쳐줬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산고신학이에요. 산고신학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이 가면서 가면서 더 나빠진다. 이게 산고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고 우리가 했죠. 복음도 산고가 오고. 복음 산고가 뭐예요? 지금 다원주의. 또 무슨 산고였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다 산고가 온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나빠지고 정치도 더 부패해지고 사람이 악해지고 복음도 아주 변질되버리고 이런 게, 그런데 게 아주 최악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때가 딱 되면 더 최악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바바바바 나팔 불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산고신학이에요. 이 산고신학을 역사적 전천주의 사람들도 가졌었죠. 그렇죠? 이분들이 근데 초기에는 이것을 너무 빨리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였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꼭 너희들은 단순 사회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무천년주의를 이제 예수님이 등장시킨 거예요. 누구 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무천년주의도 똑같이 산고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해지고 나빠질 거다. 산고신학인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기다렸는데 종교개혁이 딱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신학을 후천년주의 신학으로 만드는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후천년주의는 뭐예요? 산고신학에 반대되는 신학을 내가 뭐라고 불렀어요? 역산고신학이에요. 그렇죠? 다시 적어놓으세요. 역산고신학이에요. 역산고신학이란 말은 이 세상이 가면서 가면서 더 사람 살기 좋은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됐다가 나중에 낙원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낙원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서 그 예수님의 개념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거예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게, 그게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가 가다가 아주 나쁜 후천년주의 된 게 신세계 질서의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낙원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사상 중에 가장 악한 적그리스도 사상이에요.
그리고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같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까지로 변질된 게. 초창기에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만들자. 사람 사는 좋은 그런 역산고로 디자인한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퍼펙트한 디자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미 교회 시대에는 두 짐승이 나타날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 두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한 시대 1세기 때 이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두 짐승의 그 시작이 뭡니까? 흰말 탄 자.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6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흰말 탄 자가 이 두 짐승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다 예수님 당시에 디자인된 거예요. 그것이 1세기부터 있어왔었어 했죠. 있어오다가 딱 본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요 종교개혁부터예요. 이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상당한 분기점이에요. 이 종교개혁부터 이때부터 이 두 짐승 세력이 이제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하는 이 세력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후천년주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역상고 신학이라고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 역상고의 그 직접적인 행위들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천국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인데 예? 자연 보호 운동하는 거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기독교인들인데 이 세상 세계 평화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주의라고 말을 하는데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세미나 할 때나 부흥회 할 때 그런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래요. 지금 세계 평화가 오게 돼 있어요? 안 오게 돼 있어요?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유명 목사들이 그래요. 유명 목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인권운동. 사람은 소중합니다. 인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사회, 정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운동합시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자들 우리가 위해줘야 됩니다. 사회의 저층 계층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인데도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노동조합의 강성 노동 운동을 하도록 다 허락하고 그 사람들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 다 이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예, 이 평화로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이 저계층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사람들도 교조를 강성 교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 선생들이 이 노조를 만드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밀어주고 그래요. 예. 이런 사회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요새 와서는 성소수자들이에요. 다 이게 뭐냐면 인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낙원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 성소수자들도 다 알아주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세상을 우리가 낙원화하려면 모든 종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종교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일 종교 운동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다 좋아해요. 예. 그 다음에 종교 차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죠. 예.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회를 통제사회로 만들어서 사회주의 제도로 만들어서 이 돈 많은 사람들 돈 뺏어가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 좀 나눠주고 복지사회 만들고 그러니까 대기업도 저거 무너뜨려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일 정부 만들어야 되고 단일 경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목적이 뭐예요? 요 후천년주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나거나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New World Order라고 그러죠. 신세계 질서. 미국 돈에도 그게 나오죠. 미국이 1776년에 나라가 생겼잖아요. 벌써 그때 만든 돈에 그게 찍혀 나오는 게 전 세계를 나거나 새로운 세계로 질서를 만들자. 이게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 없앨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1세기 때 다 디자인하셨어요. 교회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 보면 다 디자인되어 있죠. 내가 수천 번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게 디자인이요. 이 디자인이 초대교회 때는 약간 보이기 시작하다가 중세교회 때도 약간 보이기 시작하다가 이 디자인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부터 현대교회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분기점을 해가지고 구체화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재밌겠죠? 예, 재밌어요. 재미만 있으면 뭐합니까? 재미가 우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동안에 우리가 훈련 많이 받았지만 또 다른 각도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각 정돈하는 그 교육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 이 종교개혁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큰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분기점이 이 종교개혁이에요. 특히 후천년주의가 아주 난리를 지킬 것을 보여주는 분기점이 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한 일곱 가지의 그 큰 그림들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그려져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본 것을 일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큰 그림이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첫 번째 큰 그림이 여기. 이 storm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뭐예요? 폭풍이. 예? storm, 폭풍 또는 hurricane, 회오리 바람. 이 회오리 바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 교육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큰 폭풍을 맞았어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동안에 이 권력과 만몬, 만몬이란 건 돈이에요, 돈. 교황부터 시작을 해서 바티칸이 부패했거든요. 권력과 만몬으로 썩어 있었는데 그 썩어 있는 그 유일한 가장 큰 기독교의 그룹들을 이제 손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큰 허리케인, 폭풍을
하나님이 불게 하신 거예요. 이 손을 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이 부패한 교단을 안타까워하는 남은 자들을 꼭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썩어 있는데 그 안에 남은 자들이 꼭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주뱅글이나 여러분들이 종교 개혁을 주창했던 분들이 다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사제들이고 신학자들이 이분들이 그 안에서 변혁을 요구하며 회개를 요구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지도자들에게 처음에는 이분들이 개신교를 만들 계획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자, 변혁을 하자.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를 때마다 핍박이 따라왔어요. 핍박이 따라오지만 이미 로마 카톨릭의 그 큰 아성이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회오리 바람을 던져놓으니까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큰 조직이, 그 아성이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여기 스톰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감,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반토막이 딱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 큰 조직이. 그래서 여기 디비전이라고 써놨어요. 여기 디비전. 디비전이라는 건 분열이라는 소리죠. 이 반토막이. 반토막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여기 지금 루터나 칼빈이나 주빙글이나 이 사람들의 그 용감성에 따라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부정을 뛰치고 나오는 그룹도 있었어요. 그 그룹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항.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반항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게 반항하는 자들이에요.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그 우후죽순으로 나온 그룹들 이름을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요거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이제 그 쉽진 않지만 우선 제일 먼저 뛰쳐나온 게 여기 1517년에 종교개혁이었는데 딱 6년 만에, 6년 만에 재침례교단이라고 그래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란 줄이에요. 그러니까 재침례교단이 나온 거예요. 1523년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머리에다 물 뿌린 거, 그거는 구원 보증이 안 된다. 침례를 물에 들어가서 제대로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교단들의 그걸 재침례교단이라고 그래. 제일 먼저 나왔어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분들은 그 후에 많이 숫자가 줄었지만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루터가 만든 루터교단이 나온 거예요. 1530년에. 그 다음에 영국이에요. 그 영국이 큰 나라가 로마 카톨릭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라예요. 영국이 성공의 앙그리칸, 완전히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네 자체의 국교를 만든 것이 앙그리칸이에요. 1534년에. 그러니까 이 바티칸이 아주 그냥 흔들려버렸어요. 이 큰 나라들이, 예? 그 당시에 영국은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큰 나라들이 그냥 뿌리치고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요게 리폼 교단이라고 그래요. 요건 개혁 교단이라고 그래요. 요건 칼빈이 만든 교단이. 칼빈이 1541년. 그 다음에 장로교.
이건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칼빈의 제자예요. 1560년에 그러니까 우리 딴 건 잊어버려도 돼요. 우린 장로교 출신들이니까 다 1560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한 몇 년 후에 종교개혁 후 한 43년 후에 장로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는 이제 회중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한 200년 좀 지나가지고 여기 종교개혁에서 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뒤늦게 감리교가 나온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1744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후기에 나온 교단들이 감리교 그리고 한 또 한 200년 가까이 있다가 100년 좀 있다가 이 1878년에 구세군이 나온 거예요. Salvation Army 그래요. 구세군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도 그룹들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이 구세군도 다 후천년주의로 변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카리스마틱 우리 카리스마틱이란 말 들었죠? 예, 소위 카리스마틱 교단들이 나와 1886년에 미국에서요.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위 그 세대주의 사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성결교예요. 이 성결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907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펜타코스탈이라고 요거는 이제 Assemblies of God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통에 있는 미국의 교단이에요. 그것이 1914년에 만들어졌어요. 여기 자세한 것은 내가 따로 또 언제 기회 있을 때 말드리겠지만 또 싶으세요? 디비전, 분열이 이렇게 분열이 있었어요. 즉시 바로 이 세 교단은 아주 종교개혁 즉후에 일어난 이 교단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태풍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왔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테스탄트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신 차려서 소위 쇄신 운동에 로마 가톨릭 안에서 요 세 번째 이 쇄신 운동 다시 말하면 부흥 운동에 그래서 내가 영어로는 리바이벌 무브먼트라고 그랬어요. 쇄신 운동에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큰 쇼킹한 거죠. 자기네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쇄신 운동을 하는데 어떤 쇄신 운동을 하냐면 거기다 좀 적으세요.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리고는 교황의 입지도 아주 난처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쇄신운동을 합시다는 게 뭐냐면 교황권을 다시 한번 더욱 강화시킵시다. 여기 이제 쇄신운동 교황권을 강화시킵시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교인들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교인 배가운동합시다. 다시 말하면 교세 확장 운동합시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이를 위한 전문 기관을 하나 만듭시다. 이 교회 확장을 위해서 이 쇄신 운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예수회인가 예수회. 여기 예수회. 제스윗. 그러죠? 제스윗은 스페인에서 일어난 로욜라라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게 예수회예요. 스페인 사제예요. 그래서 이 예수회가 일어나면서 언제 일어났냐? 1539년에 이 로욜라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40년에 교황이 이것을 공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40년에. 그래서 예수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됐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우리가
쇄신시키자. 교황을 더 강화시키자. 그분의 그 입장을. 또 교세 확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예수회가 선교기관으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교세 확장을 위해서 예수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남미, 중미에 가가지고 가톨릭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톨릭 교황이 예수회 출신이죠? 그분이 어느 나라 출신이? 아르헨티나이죠? 그렇죠? 그 남미, 중남미에 로마 가톨릭이 많은 게 다 그렇게 된 게 스페인 그룹도 이 로열라가 이 스페인 사람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거길 그렇게 퍼진 거예요. 미국과 카나다도 똑같아요. 예수회가 점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우리나라는 뒤늦게 왔지만 다 예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분들은 가면 뭘 하냐면요. 병원을 지어요. 서양식 병원.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어요.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병원과 학교예요. 그 다음에 군대 트레이닝 시켜요. 그래서 서양에서 나오는 무기들 이런 걸 다 보급해줘요. 재정적으로도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게 정치 그룹이면서 종교 그룹이면서 경제 그룹이고 교육 그룹들이에요. 예수회가 이 로마 가톨릭의 그 아성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다 깔기 위해서 무서운 그룹이에요. 여기에 반대하면은 지도세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 다음에 뒤에서 재정이 단단하고. 여러분들 그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임진왜란도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무기를 다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깃발들 들고 다 일본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런 말 들었죠? 자, 미국에 가도 예수회가 만들어 놓은 유명 대학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가톨릭 대학이에요. 뭐 노트르담 대학, 뭐 유명한 마켓 대학들이 많아요. 마켓 대학, 뭐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대학도 다 거기 예수회가 만든 로마 가톨릭 대학들이에요. 자, 이 예수회. 이 예수회가 지금 언제 창설됐어요? 1540년이죠? 그러니까 예수회가 창설되기 전에 지금 개신교 교단들이 어디까지 만들어졌어요? 요 1, 2, 3 교단이 만들어졌을 때예요. 요 세 교단이 만들어, 이 큰 교단이죠. 루터가 큰 교단이. 독일 쪽 사람들이. 독일과 스칸드나비아 쪽에. 영국이. 뭘, 독일과 스칸드나비아 나라들이 다 개신교로 지금 바뀌면서 절반 정도가 개신교로 넘어갔으니까 개신교로 넘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넘어갔으니까 정신 차리고는 예수회를 1540년에 만든 거예요. 예수회를 만든 후에 1년 후에 칼빈이 개혁교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 눈에 들어오세요? 다시 한번 해봐요. 종교 개혁 후에 지금 후천년주의를 디자인하시고는 후천년주의를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폭풍을 집어넣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를 분열시켜가지고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들을 만든 거예요. 요 세 교단을 만들 때 정신 차리고는 예수회를 조직한 거예요. 거기 지금 제가 세 번째라고 그랬죠? 예, 큰 그림에. 예. 자,
네 번째를 좀 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무천년주의 사람들인데 다들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다 무천년주의 사람들이에요. 현대 1600년대부터 현대 과학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Modern Science Movement. 현대 과학 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거기에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Francis Bacon이에요. Bacon. 여기 연도가 나오죠? 1561년부터 1626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16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과학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면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과학의 아버지의 사람이 과학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실을 가정화해야 먼저 그거 하나하나 적으세요. 예. 어떤 사실을 가정화해 놓고는 그것을 거기에다 질문을 던져요. 두 번째.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험을 통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것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사상을 집어넣기 시작했냐면요. 이때까지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다 주관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쓰면은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저 하늘에 그냥 계신 분이다.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다. 결석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출석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 출석을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 과학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똑똑한 이 머리 구조로 이제 1800년도 됐을 때 여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1800년 됐을 때. 여기 이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그러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이 과학이 쫙 한 200년 동안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의 머리의 구조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점점 기독교는 인본주의로 가지만 그게 다시 말하면 이때 가서 이제 뭐가 나타났냐면 여기 지금 일루미나티 나오죠. 이때 가서 이제 포스트 밀레니엄 리즘이죠. 포스트 밀이라고 그래요. 후천년주의가 이때 이제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이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여기 써놨죠. 인더스트리얼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전기가 나왔어요. 촛불 켜고 우리가 살다가 등불 켜고 살다가 전기가 나왔죠. 또 뭐가 나왔어요? 전화도 나왔죠. 또 전기 기차도 나왔죠. 또 전기 자동차도 나왔죠. 이게 사회가 변해버린 거예요. 이 과학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게 무천년주의 사람들은 산고신학을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그런데 갑자기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이게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요 나오는 요 모던 필로소피 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현대 철학이 이때 거의 같은 시대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데카르트가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랬지. 기억나시죠? 또 좀 적어놓으세요. 내가 칠판에다 적진 않았지만 이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나와요? 예? 이제 이성이 발달되는 거예요. 사람이. 논리가 발달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밑에 모든 철학자들 이름 다 들었죠? 칸트니 헤겔이니 슈라이마크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무천년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잊지 마세요. 이 무천년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리네이 데카르트도 다 이게 무천년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이 무천년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문명이 일어나고 철학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이성이 발달되고 논리가 발달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지금 세상이 살기 좋은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변해버린 거예요. 무천년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그게 성서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밝은 세상을 주는데 우리가 종말론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천년주의 종말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후천년주의. 이런 그 각성들이 일어나게 된 각성들이. 이게 또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아니요. 디자인 속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는 복음주의 신학자 아닙니까? 복음주의 신학자의 시각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여섯 번째로 같은 시대 1600년대에 프리메이슨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프리메이슨 여섯 번째로. 요거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무천년주의 기독교인들 안에서 자, 저 프리메이슨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전적 유대인 그룹들하고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 크리스천 그룹들이 요걸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프리란 말은 뭡니까? 자유예요. 메이슨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세요. 석공이에요. 석공. 돌 가지고 돌 때려가지고 돌로서 작품 만들고 건물 짓는 사람들을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리 자유 석공들 이런 말이에요. 자유 석공이란 소리. 이런 그룹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배경을 내 설명할 테니까 잘 노트에 적으세요. 이제 이 자유 석공이 이때 지금 1600년도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언제부터 기원이냐면요. 가인 때부터 시작해요. 가인.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들이 있어요. 가인의 첫 아들이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 4장 17절에. 신기하게도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에녹이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 성이라 불렀다. 이렇게 성경에는 딱 기록되어 있어요. 딴 분들은 이렇게 성을 쌓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에녹 누구의 아들이에요? 가인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 전에 나오는 에녹 아니에요. 우리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아니라 이건 다른 에녹이. 가인의 아들이에요. 에녹 성을 쌓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성을 쌓으니까 성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많은 또 백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탑 지도자고 엘리트로 보는 거예요. 이 성을 쌓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에녹을 최초의 프리메이슨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프리메이슨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자들, 엘리트들,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고 가장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메이슨이, 메이슨. 에녹이 그런 메이슨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에 의하면은 이 그룹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피라미드도 지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거 특별 건축하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돌로 건축하니까 그리고는 피라미드 지어놓고는 아주 권력을 많이 휘두르던 그룹들이 그리고는 나중에 바벨탑을 지을 때도 창세기 11장에 이 그룹들이 지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바벨탑을 지을 때 그게 최고가 누구였습니까? 니므롯이죠? 그러니까 이제 니므롯도 이 그룹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건축도 이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지었고 후에 이제 솔로몬 때 959년이죠. 주전 솔로몬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성전을 건축 디자인하고 모든 것을 하는 전체 책임자들, 마스터 플랜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게 이 그룹들, 이 속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룹이니까 엄청나게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엘리트 그룹인 거예요. 예. 이런 그 속공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마다 피라미드 지을 때도 그렇고 바벨탑을 지을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항상 노예 그룹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노예 그룹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노예 그룹들인데 이 사람들은 소수의 프리메이슨인 거예요. 그러니까 슬레이브 메이슨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유 건축공들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프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사람, 노예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프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전통이 유대 사회에서도 있었지만 이방 사회까지 와가지고 프리메이슨 하면은 대단한 권력 그룹들이에요. 네. 엘리트 그룹들이고 부자들이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귀족 그룹들인 거예요. 이런 그 전통이 쭉 흘러가다가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전통을 계속 물 밑에서 이제 이어 오다가 항상 이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이어 오다가 이때 딱 나타난 거예요. 종교 개혁 후에 이때 이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유대인 그룹들과 이방인 무천년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산업혁명 직전에 지금 이런 지금 현대과학운동, 현대철학운동과 맞물려가지고 같은 시대에 프리메이슨이 나타나서 이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가장 엘리트 그룹으로 판을 칠 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유명한 과학자들,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가들 대부분이 다 이 그룹들의 이제 프리메이슨의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는 프리메이슨 한번 쳐보세요. 쭉 이런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뒤에서 이 왕들을 지배하고 뒤에서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룹들이 이런 그 숨겨진 뒤에 있는 그 조직체가 있다가 이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겉으로 나타난 한 비밀 조직 사회를 만든 것이 일루미나티인 거예요. 일루미나티. 1776년에요. 여기 1776년 신기 여기 5월 1일이에요. May 1st, 5월 1일이 뭡니까? 이 5월 1일이 우리나라는
노동절은 노동절. 즉 5월 1일이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창립일이 5월 1일이에요. 가면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5월 1일이 굉장히 유명한 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요. 미국이 언제 독립했어요? 1776년에 미국도 국가가 된 게 같은 해. 근데 미국은 1776년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4일이죠. 이건 5월 1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미국의 그 당시에 유명 파워 그룹들이 다 저쪽 저 그룹들과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의 전부 손아귀 같이 있는 그룹들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돈에 딱 보세요. 일루미나티 사인이 딱 있죠? 우리 알죠?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이제 계시록 13장 들어갔을 때는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아주 자세히. 지금은 그냥 아웃라인만 알고 계시라고. 이 그룹을 만든 분이 아담, 이게 독일 이름이기 때문에 W는 V 발음하죠. 그래서 아담 바이스 샤우프트 그래요. 요 사람이 숨겨진 유대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 예수회와 프리메이슨이 만들어 놓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의 그 대학 이름이 잉골스타트 그래요. 잉골스타트.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잉골스타트 대학의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또 예수회 멤버예요. 이 잉골스타트 대학은 예수회가 창립한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메이슨과 예수회는 다 같은 동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수였어요. 이 그룹들이 이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일루미나티. 요 우리 일루미나티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일루미네이션 그러지. 일루미네이션. 영어 사전을 보면 일루미 뭐 사탄도 그 진짜 광명처럼 나타난다 그런 게 있죠. 그 광명이라는 뜻이 일루미네이션 그래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루시퍼는 그게 라틴 말이고 그리스 말이거든요. 루시퍼, 루시라는 말이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빛을 발하는 루시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광명을 바라는 그룹들이란 소리예요. 광명을 바라는. 계몽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계몽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계몽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세상을 신세계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게 New World Order의 신세계 질서를 만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미국 돈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국 돈에 보면 피라미드 타게 되면서 그 에코 눈 하나 있죠? 그 피라미드, 그 누가 지은 거예요? 어? 프리메이슨들이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전시회 아니라고 그러죠? 전시회 아니라는 건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All eyes view. All eyes란 말은 전시회 아니라 세상 모두를 다 지배한다는 소리예요. 이 그룹들이. 그래서 이게 에코 눈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뭐 많이 해요. 여러분 요새는 웹이 있으니까 말이죠. 내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들어가 놓으면 다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비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달라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알겠죠? 일루미나티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밝힌다. 이 세상을 계몽시키는 자들이 다 그런 소리예요. 이 세상을. 예. 자, 기억나세요? 제가 항상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
그리스도 그랬죠.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를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일루미나티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일루미나티인데 누구의 수정을 받는 이 일루미나티예요? 프리메이슨의.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일루미나티를 만든 거예요. 프리메이슨 그룹하고 또 어느 그룹들이에요? 예? 제수에서는 또 저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다 그랬어요. 그건 내가 오늘은 설명 안 해요.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13장 갈 때 이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이 내가 일루미나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게 바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바다는. 그것이 벌써 구체적으로 요한이 본 예언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는 이런 걸 준비해 놓고는 때가 되니까 일루미나티가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첫 번째 짐승이 때가 되니까 일루미나티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적그리스도다 그랬죠? 그 종교적 적그리스도는 뿔이 두 개 있어요. 머리는 하나인데 그 뿔 두 개를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그 자체 머리는 로마 교황이고 그 밑에 뿔이 두 개 있는데 한 뿔은 예수회다 그랬죠. 또 한쪽 뿔은 WCC다 그랬죠. 이건 개신교 그룹들이. 이것이 또 나타난다 그러는데 역사 속에서 지금 그게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타나서 크게 역사를 안 하다가 오늘날 와서 엄청나게 지금 파워를 가지고 이 두 그룹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자, 보세요. 종교 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 지금 후천년주의가 이제 이 일루미나티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무천년주의 사람들이 대거 후천년주의로 옮겨간 거예요. 일루미나티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 일루미나티가 뭘 주장해요? 이 세상을 나거나 하자는 거 아닙니까? 신세계 질서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학을 바꿔야 된다. 산업혁명 봐라. 이제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될 거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계가 강탈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거의 다가 후천년주의로 가고 무천년주의 했다가 그 다음에 정교회들 전부 다가 후천년주의로 가고 무천년주의 없어요. 후천년주의를 갔다는 건 뭐예요? 일루미나티의 뉴 월드 오더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베프티스트도 일부가 가고 루터라는 대부분이 가고 앙그리칸은 거의 다 갔고 리폼드 이 개혁 칼빈의 식구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도 오늘날 보면요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상이 개혁교단이라고 해서 다 복음주의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 이분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WCC에 다 들어간 거예요. WCC가 그 그룹들이에요. 장로교도 우리나라만 지금 보수가 많죠. 근데 그 보수도 자꾸 우리나라도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도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나면 딴 나라의 장로교는 거의 다가 저 그룹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문제예요. 컨그리게이셔널이라는 이 사람들은 청교도예요. 미국 청교도 간 사람들이에요. 아주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다 변해버렸어요. 이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전부 다 변해버렸어요. 삼위일체도 믿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교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하버드 대학 신학교 나왔다?
그런 사람들 다 저 그룹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좋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도. 이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바티스트도 절반이나 다 가버렸어요. 메토디스트,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낫지만 전 세계 메토디스트는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이 한 50, 60 된 그 그룹들이나 좀 복음주의죠. 웨슬리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죠. 지금 거의 다 가버렸어요. 미국 다 가버렸어요. 거의 다 갔어요. 구세군 완전히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복음 전하지만 사회 복음을 해요. 불쌍한 사람 도움만 주고. 이 복음 몰라요. 카리스마틱 이 사람들도 성령 세례받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절반이 갚으랬어요. 절반이. 홀리네스 이건 지금 성결교예요. 성결교도 우리나라도요. 한 절반 가까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결교 교단이 두 개 있죠. 기성과 예성. 예성은 그래도 복음주의예요. 기성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서울신학교라고 그러죠. 예성은 성결신학교라고 그래요. 이 펜타코스탈은 여의도 팀 그런 계통의 미국 그룹들이 이 사람들 WCC 멤버예 아니에요? WCC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교회도 WCC 멤버들이에요. 좀 깨달음이 없니까? 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일루미나티의 나타남으로 해서 기독교계가 완전히 지금 포스트밀, 후천년주의가 생기면서 이 복음주의 아밀 식구들이 다 대부분이 그쪽으로 남은 거예요. 지금 아밀은 지금 소수예요. 복음주의 사람들.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요때 없어져 버렸죠. 기억나요? 그리고 아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 역사적 프리밀레니즘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렇지만 부활하면서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요 교단들 속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어요. 요 교단들 속에. 요 교단들은 지금 무슨 주의예요? 다 무천년주의. 그렇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 이후에 무천년주의 했는데 그 안에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소수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쭉 가다가 일루미나티 이 세력이 나타나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후천년주의가 나타나고 여기 후천년주의가 나오면서 아밀 쪽의 사람들을 거의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밀이 소수가 남아있고 그러면서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이때부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죠. 이것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 그룹이 나타난 거예요. 이 일루미나티가 나오면서 첫 번째 그룹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아밀, 그 다음에 포스트밀이 이 세 그룹이 이때 나타난 아직은 세대주의는 안 나타났어요. 세대주의는 언제 나타났냐면 1900년대에 나타난 거예요. 1900에.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내가 말씀 세대주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적 말씀 몇 개 드릴게요. 근데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을 잘 적으세요. 왜 종교개혁 후에 요 일곱 가지의 변화들을 예수님이 이끄셨을까? 왜 종교개혁 후에 이 일곱 가지의 변화들을 요 일루미나티까지예요. 일곱 요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또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종교개혁 후에 이런 일곱 가지들을 저지하지 않으셨을까? 또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인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의도적인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 일곱 가지를 그대로 방치하셨나? 이런 게 나타나도록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던져요. 여러분들 좀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일곱 가지 변화를 허락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것을 일곱 가지를 이렇게 허락하셨나? 그 뒤에 깔려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체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 일곱 가지를 그분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포스트 밀까지 만들어내셨나 이게 포스트 밀까지 후천년주의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이 고민이 해결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아, 포스트 밀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두 짐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1세기 때부터 다 예언하신 건데 이 두 짐승이 나타날 것을 과거에 두 짐승이 숨겨져 가지고 쭉 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두 짐승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바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지금 디자인하시고 쭉 기다리신 거예요. 이 두 짐승이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죠. 주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요놈들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나야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을 쭉 일곱 가지로 이렇게 쫙 순서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도 있어야 되고 그 전에 프리메이션도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이 종교 레포메이션 후에 이 예수회도 있어야 되고 이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자, 예수회나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요 그룹들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죠. 요거 잘 들으세요. 왜 적그리스도들이라? 적. 근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들이에요.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그리스도들이 횡포를 부르면서 기독교계를 난타할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가짜들을 집어넣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찾아내고 더 공부하고 그분이 누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분이 왜 인간으로 오셨고 진짜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분이 언제 다시 오시고 이 진짜에 대해서 더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짜들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을 점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예요. 이 창조 목적 학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생들이에요. 우리가요. 이 개념 잊지 말아요. 이 학교의 교장은 누구십니까? 교장은 예수님이세요.
이 학교의 교감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 학교의 나쁜 교사들은 누구예요? 이 사탄의 똘마니들과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이 교회 시대에 날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학생들이 이 가짜 그리스도에게 점령을 당할 때마다 깨어나서 진짜 그리스도를 더 찾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더 공부하고 기독론을 더 공부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또 언제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짜를 풀어놓으시고 가짜도 횡행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이 악한 놈들, 가짜들을 풀어가지고 예? 진짜를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더 정신 차리게, 그래서 깨어나라, 예수님이 깨어나라 그러신 거예요. 이 깨어나라고. 예.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 가짜들이 너희들을 구원 상실케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이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요 가짜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혼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많은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 보면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하고는 이 가짜가 지금 판을 치는 이때 이 가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복음주의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라 하는 말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람들 설교하는 걸 보면 지역적인 이야기하고 이 어떤 때는 혼돈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저쪽 이야기도 하고 이쪽 이야기도 하는데 다 부분적인 이야기, 부분적인.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돈해 있는 거예요.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예?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내가 답을 좀 여러분들에게 구하게. 마지막 한마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진보 그룹들에 의해 진보란 말 자체가 그게 별로 그 좋은 말인데, 알고 보면 진보니까. 근데 이 그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두 짐승의 영향을 받는 그룹들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요. 정치 그룹들도, 종교 그룹들도 다 이 두 짐승의 영향을 지금 철저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자, 이 두 짐승의 그룹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진보 그룹들이 이 사회를 나고나 만들기를 위해서 뭐 차별금지법 뭐 별난 거 다 하지. 동성애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그게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훈련받지 않았지만 이런 것이 항상 머릿속에 배워온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못 고쳐요. 그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더 심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이 사회가 이 두 짐승 세력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데 소위 보수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이 악한 두 짐승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집회를 보세요. 광화문 집회가 보수 그룹들이 그러면서 북한 저 빨갱이 정부 무너뜨리자. 저 종북 세력들 다 무너뜨리자.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가지고 복음 한국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 복음 통일하자. 이게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게 후천년주의 사상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 복음통일은 단어들을 쓰는 거 보면 아름다운 단어들이에요. 복음통일하자. 복음통일이 됩니까? 이 지금 점점 더 복음이 지금 저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말이 복음통일이지 복음통일이 됩니까?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가서 이것을 하면은 이 정권이 무너지고 이 정권은 내가 가서 광화문 이거 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튜브에 올려서 뭐 별난 소리 다 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 북한이 그렇게 70년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안 무너지죠? 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나가서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광화문 데모도 보면요. 그것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에게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좁은 견을 내려가는 사람들 나가서 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에요. 불교 분들도 거기에 타고 종교 없는 분들도 하고 그렇죠?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 광화문 데모를 함으로써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이분들에게 폭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폭로하는 일을 이분들이 하는 거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 안 돼요, 그건요.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정권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 정도로 끝내야지 내가 이것을 뒤집어버리겠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뒤집어졌어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악한 세력들이 더 난리를 지키잖아요. 지금 코로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룹들이 필요해.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광화문 팀 같은 그룹들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한번 해보니까 그 뒤에 뭐가 깔려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봐야겠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 차근차근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종말론 학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디자인하셨고 이 후천년주의가 마지막에 극세를 부리면서 아주 커지는 두 짐승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믿고 있는 거예요. 외쳐야 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앞장서서 잠자고 있는 혼돈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 세대에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들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신천신지에서 높임을 받는 왕노릇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도전케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